지난주부터 오늘 아침 뉴스에도 문고리 3인방 우리 10장 뭐 아주 비선 10인 해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고 국민들을 통치를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진주의료원 작년에 퇴원하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퇴원은 맞지 않다, 다시 재개헌하라고 국회에서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도지사는 끝까지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고 이제 병원을 용도 변경해서 서부청사로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나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승인을 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대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겠다, 하면은 안 된다고 국민들한테, 우리 진주의료원 조합원들한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몰래 보건복지부 국장 전결을 통해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개 같은 경우입니까? 대통령은 공식적인 정부 라인을 통해서 정치를 하지 않고 비선 라인을 통해서 정치를 하려 하고, 그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정을 투입해서 좀 더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병원의 적자는 착한 적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지사는 노동조합이 강성이라는 이유로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투쟁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진주의료원 조합원들과 함께 열심히 투쟁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문영표 장관은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기난에 저질렀는지,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의해서 지시에 저질렀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문영표 장관은 저질렀습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진주의료원 재개헌되고 문영표 장관 사퇴하고 우리 서부청사 용도변경이 취소될 때까지 우리 보건의료 노동조합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 진주의료원 조합은 힘내시고 앞으로도 더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